아시가랏. 아직 안 떴어. 아침에 피어난 봄. 어떻게 나오는지 볼수 있을까? 이렇게 나와. 감태야. 뭐야 얘? 와, 나 뭐냐 머리. 야, 태현이 가짜면 약간 갑오징어 같은데? 나 모자 벗는 게 낫나? 쓴 거 괜찮은데. 그 모자 쓴 다음에 아예 내려봐요 이렇게. 아, 쓴 게 낫다. 써봐, 써봐. 쓰고 내려봐. 아, 진짜. 야, 좋은데? 야,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자신감 너무. 우와우. 우와. 이거다. 잘생겼다. 형도 해봐요. 나 더 안 내려봐. 이게 짧아서. 저희 오늘 컨셉은 옆에 안 보는 거여갖고 앞만 보고 있겠습니다, 여러분. 제 컨셉은 앞에 안 보는 거라 옆만 보고 있습니다. 제 컨셉은 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야, 근데 오늘 에이지 자꾸 초췌 아니야? 암호하고 와서 그래. 다들 상태가 메롱이에요. 메롱. 메롱 치지 않으네. 진짜 메롱. 일단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? 잠시만요. 딴 게 낫나? 어, 딴 게 낫다. 얘는 나는 더 큰 게 낫다. 야, 나 빼고 다 모자 썼네. 뭐냐? 아, 나 머리가 아, 나 머리 너무 길어. 나 머리 엄청 긴데. 형은 응? 고마워. 와, 난 머리가 이제 진짜 길더라. 머리가 진짜 길어? 내가 쓴 게 나아, 이건. 얘 쓴 거 그렇게 하는 게 나아, 제일 나아. 이게 좀 더 눈 더 보이니까 모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저 지금 머리 진짜 길어요. 봐봐요. 왜? 왜요? 왜? 슈님 왜? 아, 그게 아니라 모자 어떻게 쓰든 다 괜찮은데 혼자 안 절부절 못해갖고 있는 어, 나도 모자 쓴 거 같지 않아요? 야, 태연이 마음씨 계속 아니, 이거, 배우고 있는 거 왜? 저거 메이플 스토리 보스목 저도 모자 쓴 거 같죠? 어, 나 봤어! 그치? 보스목 중에 그 망토 지지고 쓰고 이거 비슷하지 않냐? 선생님 괜찮으세요? 아, 그럼요. 네. 제가 지금 다 댓글 보고 있어요. 와, 저 모자 썼어요. 강태 헬멧 나 헬멧? 나 헬멧. 태연이 삭발했냐, 근데? 그럴 수 있어요. 태연이 그 염색 너무 많이 하면서 머리가 너무 상해서 맞아요. 맞아요. 네. 어, 배고파. 나 배고파. 저녁 먹어야 돼. 저녁 먹고 싶어? 근데 연준이 형 배고픈 거랑 뭔 상관이야? 제가 꼭 알아야 돼. 필요 없지. 아, 농담입니다. 뭐라고? 불안하라고. 맞습니다.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가 됐어요. 오 예스. 아니 대장님 같아 태현 태현이가. 네 맞습니다 대장님. 글씨가 엄청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. 맞아. 거의 그리고 제 저희 위쪽으로 적혀 있는 분들의 이 라인업이 캔들 라마, 빌리 아일리시,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. 렛츠고. 어마무시하더라. 나 너무 아까 자랑스러워서 인스타에 올렸잖아.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죠? 이거 네. 스포 아니죠? 네. 맞아요. 뭐 하고 있어요, 저 지금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준비를 거의 다 했죠.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스포 아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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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가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맞죠? 네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밥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. 맞아요. 하얀색 책상. 하얀색 책상이 또 좋죠. 깔끔해 보여. 중요하죠. 아이패드. 아이패드는 이게 요즘 신형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형 비니가 되게 멋있네요. 고마워. 맞아요. 역시 짜장면은 짬뽕 국물이랑 먹어야 맛있죠. 맞아요. 와, 짜장면 먹고 싶어.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? 역시 짜장면을 먹을 때 짬뽕 국물이고. 맞아요. 왜 그래? 단무지까지 먹어야 되죠. 간짜장, 쟁반짜장. 간짜장이요? 간짜장이요. 나도 쟁반. 우리 엄마 아빠 간짜장 좋아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봐. 뭔 차이야?
간짜장하고 절면이잖아요. 부어 먹는 게 간짜장은요 이렇게 면만 오고 소스 따로 와서 이렇게 부어 먹는 거고요. 쟁반짜장. 쟁반짜장은 쟁반에 와요. 이렇게. 아, 나 쟁반짜장. 하여튼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많아 보이면 좋아. 맞긴 해. 양만이면 맛있어 보이잖아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저 진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요즘. 지금 제 머리색 아는 사람 이 네 명이랑 염색해주신 분밖에 없어요. 너 염색했어? 본경 아직 몰라요.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저 요즘에 태연이 눈을 본 적이 없어요. 계속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저도 태연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해요. 태연이의 감정은 요즘 다 입으로만 네. 봐요. 입으로만 보고 웃으면 기분이 얘가 좋구나. 입꼬리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. 네. 지금 나름 행복해.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끼어들 가운데 있는 거? 아, 그 가운데 그 글자 하나 있는 게 차이 되게 공룡 같다. 아니 딱 여기 앉았는데 가운데 자리를 남겨놨잖아. 내가 마지막에 앉았는데 어쩔 수 없어. 난 왼쪽만 사용해. 아 근데 애니메이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되게 핑크색 공룡이 있거든. 핑크색 공룡이 있었어요? 얘는? 어떤 거지?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핑크 공룡 닮았어. 왜 이렇게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어? 인자하게 보고 있어요. 아, 나 지금 너 실물을 보고 싶은데.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? 아, 나는 이 꼬리가 어떻게 올라가? 아니 그럼 저 똑같잖아. 아, 이거 바보 아니야? 나 원래 살짝 이 꼬리 올라가 있긴 해. 아, 나 수빈 진짜 잘 가린다. 아니야 뭐야? 이렇게 해 달라는데 줘야죠 뭐. 아니 귀도 커서 옆머리도 잘 안 보여. 그렇네.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땡기는 게 없어요? 땡겨줄게. 있네. 좋네. 땡겨줄게. 요즘 입술 너무 건조하지 않아요? 아, 나 입술 찢어져갖고 닦지않았는데 실장님이 뭐 묻은 줄 알고 벅벅 닦으셔서 너무 아픈 거야. 상처 이랬는데 딱지가 떼졌더라고. 아직도 아파. 저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발을 들고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여기 어 상처 이랬어요? 상처인 줄 모르고 묻은 줄 알고 이렇게 쏙쏙 벅벅 닦으셨는데 아파하고 오 상처 상처 이랬는데 낙지가 떼졌어. 여러분 요즘 진짜 건조해요. 맞아요. 립밤 잘 바르고 뭐해 너 옆에서? 립밤 잘 꼭 야 머리 깐 게 더 예쁘다고. 아니 이게 깐 게 뭐... 있고 깐 게 있고 왜 물어본 거야 물어봐놓고.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아, 다 보여드리고 싶다. 아, 아니 이 모습 아, 좀 보여야 돼. 어 그렇지. 뭐 하다 할 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. 지금 예뻐 지금. 예뻐 예뻐. 강태현. 해탈했네 그냥. 이거 되게 재밌겠다. 영상 이거 빠르게 짜라라락 돌리는데 강태현 계속 우리 네 명만 움직이고 야 우리는 좀 야 우리는 더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진짜 석상이네 그냥. 아 사실 옆머리 뒷머리 다 넣었는데 혹시 불안해갖고 고개를 못 돌리고 있어. 어차피 내 앞에 지금 댓글 있어. 야 진짜 아무도 모르. 아 진짜 너무 웃기다. 나도 이렇게 하고 아이언 뭐야 아무 아이언 나 보이고 있어. 안 보여. 근데 태연이 머리 진짜 예뻐요 여러분. 제가 본 네, 예뻐요. 아니 왜 갑자기 정정해요? 아니 제가 본 뭐 중에 제일 예뻐요 하려 했는데 약간 스포 될까 봐. 태연이 눈이 안 보인대요. 전 여러분이 보여서 괜찮아요. 제3의 눈을 여기 보고 있어요. 이 글자로 보고 있어요. 이게 눈이 태연이 눈 안 보이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렇네. 그런 보디, 방법이 있었네. 보디네. 좋다. 그런 방법이 있었네. 확실히 좋다. 봉규 대구 말하는 거 귀엽대요. 좀 해줘요. 응? 봉규 대구 사투리 쓰는 거 귀엽대요. 한번 해주시죠. 다 때리 빠풀까? 뭐라고? 다 때리 빠풀까? 때리 빠풀까? 어? 똑같지 않아? 다 때리 빠풀까? 다 때리 빠풀까 몰라? 다 때리 빠풀까 몰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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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때리 다 때리 빠풀까? 빠풀까? 니 죽고 싶나? 니 죽고 싶나? 니 몇 살인데? 니 몇 살인데? 니네 이길 수 있나? 니네 이길 수 있나? 니 죽고 싶나? 니 나 이길 수 있나? 애들이 봤는데? 재수빈 니 뭐 돼? 니 뭐 돼? 니 뭐 돼? 니 뭐 돼가 아니라 니 뭐 돼? 니 뭐 돼? 재수빈 니 뭐 돼? 이따라 나와 이따라 나와
아니 나, 이거 나 다른 나라 언어 같은데 나라 지금 너 나랑 같은 언어인가 하고 있지. 뭐 돼? 아니 어렵다. 나 이어서 해봐 이제. 최수빈. 네. 최수빈. 니 뭐 돼? 최수빈. 최수빈. 니 뭐 돼? 니 나 따라와. 이야이야. 여러분 티켓팅 성공했어요? 티켓팅 성공했나? 티켓팅 성공했나? 티켓... 모아분들. 그래도 체조면은 꽤 수용 인원이 많은 맞아요. 공연장이죠. 그렇죠. 한국인 때 베뉴얼은 굉장히 상징적인. 그렇죠. 맞아요.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딱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? 네. 약간. 근데 그거 알죠? 체조에서 하면은 무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체조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.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20분 전에 모여서 체조 해서 아. 몸 다 풀고 시작할 거예요. 핸드볼 경기장 진짜 핸드볼 한번 하고. 네 맞아요. 맞아. 고척돔에서. 형 그만해요 재미없어요. 미안해. 내 코끼리들 잘하. 오케이 미안해. 내 잘했다. 네. 원래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요 예능에서는요. 아 진짜 알지. 못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. 아. 그러니까 관객도 좀 더 이제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. 저도. 아 네. 너무 좋다. 점심 체육대회. 온라인 콘서트 보는 분들 많으니까 카메라 많이 봐달래요. 네. 아 좋아요. 많이 볼게요. 아이씨. 야 약간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빨간 불 들어오면 다 봐야 돼. 맞아요. 오?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. 볼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이제 막 눈누한 거 있으면 괜히 막 부감 켜져 있네 이렇게 보고. 아 인정. 나도 그래. 항상 있었던 거. 강태현. 아니 어떻게 저 자세로. 아, 저거 볼 때마다 웃긴데 저거. 지금 200% 즐기고 있어. 아니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? 네 명은 이렇게 있는데 합성된 느낌. 그냥 이렇게 붙여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지은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. 아니 약간 디지몬 포켓몬 이런 사람 같아. 아 왜 이렇게 인간 같지가 않지? 어? 엔젤몬 닮은 거 같기도 하고. 어? 닮았다. 엔젤몬 진화. 이게 뭐야? 아. 너 디지몬 안 봤어? 오 알 텐데. 너 어릴 때 TV 안 봤어? 나 거의 안 봤어. 네. 우리 집에 TV 없다 하지 않았어? 어, 그죠. 나 서울 오고 집에 TV 생겼어. 그럼 너 어릴 때 뭐 했어? 진짜 어렸을 때는 이 뒤로 엄청 큰 TV 있죠. 그거 있었는데 그거. 아, 그 짱 두꺼운 TV? 네. 그것도. 초등학교 때 있었나? 초등학교 들어가고 없어졌어 그래요? 잠깐만. 태현이다. 태현이다. 아니 나 너 밑으로 해야 보여. 엔젤은 닮았다니까. 아 엔젤 닮았네. 엔젤 똑같은 년.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거. 태연이 지금 되게 그리기 쉽게 생겼다. 예, 여러분 며칠만 있으면 진짜 콘서트입니다. 맞아요. 진짜. 얼마 안 남았어요. 맞아요. 3일밖에 안 남았어. 저희도 슬슬 체감이 되고. 아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. 스케일이요? 스케일링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? 나 좀 됐어. 저도요. 저 이제 한번 받으러 가야 되는데. 받으러 가? 내가 해줄까? 아니야. 콘서트를 해서 배워. 나도. 이 몸상이. 내가 진짜 크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이번에 체조 들어와서 이제 기념으로 저희가 스케일을 크게 잡았어요. 아직 현장 안 가봤는데 듣기로는 진짜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더라고요. 제가 어제도 사실 리허설을 좀 그냥 리허설이라고 해야 되나 연습을 좀 했는데 다른 데 가서 거기보다 좀 훨씬 큰 데라. 근데 어제도 엄청 컸잖아요. 맞아요. 아 어? 아니 태현 씨 자요? 아니 안 자요. 저 지나중에 생각났어요. 뭐예요? 자 스무 그게 할래요?
그래요. 스무고개?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. 아니 그, 그 장르를 말해줘. 아 장르를 얘기할까요? 인물로 하겠습니다. 인물? 네. 자 나부터 하면 돼? 네. 우리 주변 사람이야? 네. 남자인가요? 네. 멤버인가요? 네. 강태현. 다시 하면 안 돼요. 다시 하고 싶어? 네, 리셋 하면 될까요? 그래. 아, 너 강태현 생각했어? 아니, 휴닝카 있네. 아. 뭐가 있을까? 뭔가 어렵게 뭔가. 뭐 드라마, 영화 아니면 뭐 동물. 뭐 스포츠. 스포츠. 생각난 거 있어요? 아니, 너가 생각해야지. 와, 진짜 배고프네. 나도. 어, 나도. 배고파? 음식? 음식으로 해볼까? 휘닝아, 아까 전에 그 게임 점심 뭐였어? 응? 아, 저는 갈비랑 내장탕. 너 아까 전에 그 게임 져가지고 그거 커피 돌릴 때 그 과자 같은 것도 좀 사주지, 빵이랑. 아, 저녁 뭐 먹지? 안타깝게 됐지. 근데 방금 또 게임 져가지고 내일도 간식사야. 니가 떠졌어? 떠졌어? 아, 연습한 때 이겼는데? 너무 어이가 없다니까. 아니 제가 1대1에 강해요. 다수에 하면 다들 에이스 견제를 하더라고요. 저를 막 공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진 케이스. 제일 먼저 떨구기 쉬운 애를 얼른 꼴찌 시켜야지. 1등은 누가 했는데? 연준이 형이. 오, 첫 판에 진짜? 1등 했어. 두 번째 판에 말리부 쌤이. 오. 아, 아닌가? 맞아. 두 번 다 했어. 두 번 다 말리부 쌤이 1등 했나? 뭐야? 왜 잘해? 운이 좋았어. 생각... 아, 운이 좋은 거 같다니까. 그 운이 좋았어. 잘 찍으시던데. 잘 찍으셔. 운이 좋았어. 엄청 또 기분 좋게 갔겠네. 네. 재능 있나 봐. 음성이. 귀여워. 음성인식 된다. 네. 연준이 몇 살? 25살. 아, 오케이. 저 생각났어요. 장르는 동물입니다. 동물? 아, 네. 하고 있는 건 아직. 네. 육식 동물인가요? 아니요.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?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돼? 나랑 싸우면 내가 이겨? 아니요. 아, 네. 내가 이겨? 네. 좋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. 그치, 사이즈를 짐작하셨잖아. 그치. 네, 독특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. 한국에 서식하나요? 아니요. 한국에 서식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? 아, 알아요. 근데 모두가 아는 동물이에요. 모를 수가 없어. 포유류인가요? 네. 펭귄? 아니요. 조류잖아요. 조류죠. 펭귄. 어떤 걸로 해줄게요? 고래. 맞지. 자, 정답 맞출 기회는 세 번이고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것도 질문으로 쳐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. 거야. 네, 고래 아니에요. 그냥 포유류라고? 네. 15 번 남았어요. 많이 남았네요. 네. 날개가 있나요? 아니요. 포유류인데 왜? 있을 수도 있지. 어. 야. 알았어. 대박. 뭐 포유류 중에 날개 있는 거. 보여주지 알겠는 거. 막 환상의 동물 그리핀 막 이런 거. 페가소스 이런 거. 페가소스 막 이런 거. 그리핀. 육지에 이거 말했나? 알겠어. 육지에 사나요? 육지에 사나요? 네. 오케이. 내가 이길 수 있다고. 물에도 들어가나요? 물에 자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? 물에도 들어가요. 아, 아니요. 육지와 밖 그 물을 오가는 물에 안 들어가요. 아니요. 저보다 큰가요? 아니요. 사족 보행하나요? 네. 왜 이렇게 고민해? 야, 정답 오스트레일리아 삐딱구스. 오, 아니요. 이제 아홉 번 남았어요. 생각을 하고 말하라니까요. 이게 맞나?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삐딱구스. 오스트랄로피테쿠스. 오스트랄로피테쿠스. 사족보행이란 너? 사족보행인데 좀 애매해요. 하고 육지에 사는 것도 좀 애매해요. 뭐 애매한 게 많아. 근데 육지에 사는 건 맞아요. 고릴라? 오랑우탄?
일단 아니에요. 아 개요 개 개. 이런 느낌. 아 팔 힘이 센가요? 네. 아 개요 이거 매달리는 애. 나무늘보. 오 맞아요 나무늘보. 맞아요 알아요. 네 맞아요 공룡왕자 나무늘보. 대충 20번 안에 맞춰. 뭔가 육지에 사는데 육지에 사는 게 애매한 맛이었어. 네. 얘는 그러면은 땅을 막 밟는 것보다 뭔가 공중 이렇게 사족 보임도 좀 애매. 어 그러게 걔는 어. 아, 그 나무를 하는 거야. 걔가 사족보임이긴 하지. 바닥에 바닥에서 사족보임. 바닥에서 사족보임. 걔 두 발로 못 걷지? 네. 본 적이 없어. 본 적이 없어. 떨어지면 바로 먹히지 않아. 맞아. 나 그 퓨마 퓨마 영상 볼 때 그거 봤잖아. 퓨마가 나무를 사냥하는 소리. 재밌었다. 난 나무늘보 하면은 주토피아밖에 생각이 안 나. 나 주토피아 생각나서 나무늘보 된 거 있어. 주디랑 뭐였더라? 주디랑 닉. 닉. 주디 귀여워. 네, 저희 또 이제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래, 콘서트 얘기를 좀 해보자. 네, 콘서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, 여러분들. 이제 스케일이 엄청 크거든요.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엄청 많고요. 또 이제 이제 이렇게 막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연습이 거의 다 끝났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스케일도 엄청 크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휴닝카의 화법으로 갈게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피아노를 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무대가 엄청 커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다음에 이제 범규 화법을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이번에 스케일이 커졌는데 제가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이 태블릿 굉장히 이쁘네요. 정확하게 봤는데. 와, 스티라네. 아마 저희가 해내기만 하면은 정말 멋있을 거예요. 맞아요. 너 내 학부 들을게요. 나 어떻게 이해해? 제가 잉잉잉잉 잉. 근데 실제로 얘기할 때 약간 모기처럼 얘기해. 실제로 얘기할 때 약간 모기처럼 얘기해. 뭔가 내가 이제 연습을 이제 형 얘기를 하면 힙하게 얘기한다고 네. 해야 되나? 그런 느낌들은 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? 뭐 이런 느낌? 아 그런 느낌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 싸늘해? 다들 이 두 명은 어떻게든 정면만 보려고 하고 아 그래서 그런 거야? 예. 오늘 너무 싸늘한데? 일단 원래 얘가 오디오를 좀 채워주는데 네. 얘 진짜 미동이 없어 그냥 오늘 좀 에너지를 아껴야겠어요. 네. 25일, 26일을 위해서. 그래. 그래. 이게 저희가요 진짜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와 이 체력이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뭐 오늘도 이제 뭐 안무 연습도 하고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예요. 지금부터는요 누구 한 명도 털끝하나 다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밥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. 이제 체력 관리 잘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오늘 조금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조용하고 또 뭔가 걔도 멤버들 안에서 속으로 좀 되게 신났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대신에 오디오 좀 더 채워드리니까 네, 너무 또 이렇게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애들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, 여러분들. 쇼호스트 잘할 것 같아요. 아, 아닙니다. 아, 네. 그래가지고 뭐 저희 또 콘서트 때 또 즐길 준비 되셨잖아요. 박수 쳐주세요. 예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래가지고 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콘서트는 또 콘서트대로 또 우리만의 축제 아닙니까? 네 축제, 맞죠 맞죠 축제라는 단어에 맞는 페스티벌. 분위기와 또 우리가 그런 곡 구성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고. 아 근데 진짜 샐리도 와 대박이고 샐리가 대박이죠 와 저 연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연출 야 저번 콘서트 저번부터 네. 훨씬 재밌어요 아 약간 무대 규모가요 네. 여러분 무대 규모가 와우 어메이징 뭐 두 배 정도 커졌다 보니까는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에서 있어서도 두 배 정도 커졌다 네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 네. 뛰어다닐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신납니다 굉장히 신이 나죠 신이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네, 네. 모아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네. 없는 그런 그렇죠 또 이번에 또 스탠딩 도전하겠습니다. 아차, 네 스탠딩 네. 엄청나죠. 그러니까 또 여러분 제가 또 점점 하고 막 박수 쳐달라고 하고 막
막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네.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. 네. 앉아 있지 말아주세요. 네.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딱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점점 하면 돼요. 두 발이 불량이.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뭔가 이런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또 가는 무대를 열심히 하지만은 또 저희도 무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예? 예? 맞죠. 맞아요. 빠바리 몇 개고. 빠바리 몇 개? 진짜 알 수 없네. 280개입니다. 덕화 황돈이가 내버린다. 홍홍홍홍 뛰고 있네. 덕화 형 잘하잖아. 잘하잖아. 과연 선배님 하시잖아. 네 맞아요. 그만해요. 똑같다고요.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 아무튼. 홍홍홍홍 아 너 못생기게 한 것 같은데 방금. 괜찮아요. 좀 그랬긴 했네.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.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. 자 우리 연유 씨 댓글 하나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마해라 이러시는데. 고마해라. 네 고마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발견했군요. 아 뭔데? 아 오케이. 예수가 털난 날은 예스털데이가 재밌었다. 괜찮으세요? 아니 오늘 라이브 뭐야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. 대환장이네. 2층 많이 봐달라고요. 아. 2층 당연히 많이 보죠 여러분들. 저는요 이번에 오늘 우리 모아분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예요. 모아분들도 저희 많이 봐주세요. 날씨만 있다면 2층으로 나는 거지. 아니 우리만 볼 수 없잖아. 모아분들 많이 봐주셔야지. 오케이 서로 눈 많이, 서로 많이 봐주시라고요. 좋아 좋아. 콘서트 드레스 코드요. 야 드레스 코드 맞추자. 야. 제가 딱 말씀해 드릴게요. 알록달록하게 입고 와주세요. 아, 다 같이 길리시트 입고 와주시면 돼요. 길리시트 좋네요.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겠는데요. 어? 무도의 느낌으로 입고 오는 건가? 아이 콘서트 야,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? 그런가? 알록달록이 어때? 알록달록. 알록달록. 뭐 어떻게 한 사람이 그냥 알록달록하게? 아니 아니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. 아 약간 아, 좀 다 원색 위. 아 원색 위로. 원색 위주로. 원색 계열로 알록달록하게 겹치지 않게. 만약에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앉았다? 그러면 이분이랑 이분 옷 바꾸세요.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이 되도록. 한 분도? 자리만 바꾸면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네요. 보통 자리를 바꾸라잖아. 자리를 바꿔주세요. 좀 재밌는 것 같지? 아, 드레스코드 진작에 하고 싶긴 하다.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. 우리 나중에 다음 콘서트부터는 진짜 한번 드레스코드 정해보자. 아니면은요 오시는 모아분들 그 다 그 버튼으로 빛나는 그 선글라스 알죠? 더 다 그거 쓰고 와주시면 돼요. 좋아요 좋아요. 아 그래 그걸로 하자. 그래 그걸로 할게. 어, 간단하게. 아 근데 그럼 눈이 아플 수도 있잖아. 이거 뭐가 좋지? 뭐가 좋지? 뭐가 있을까? 단색이 괜찮긴 한데. 원색으로? 원색으로 하죠. 그래 원색 하시죠. 네 원색 빨주노트 파나고. 아니 우리 색깔이 민트색이니까 민트색. 민트색 옷 없는 분들 많지 않을까? 그냥 본인 옷장에 있는 뭔가 학교 운동회 때 입었다던가 뭔가 이렇게 원색 위주의 이제 뭔가 밝은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이제 뭐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캡처 타임을 해야 되는데 살짝 샌리스포 하는 거 어때요? 아, 샌리스포를 한다. 아, 샌리스포. 샌리스포. 야 좋다 좋다. 괜찮죠? 좋다 좋다. 샌리스포. 이제 포즈를 하는 거지 그거에 관련해서. 오케이 오케이. 괜찮지 괜찮지. 네 조시 언니.
어, 오케이. 고민 중. 나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. 나 이거 할게. 그게 뭐야? 그게 뭐죠? 오케이. 새로운 곡. 새로운 곡 있어요? 몰라. 어떤 거? 아, 저번 앨범에 있는 거? 아, 새롭게 보여주는 거. 새로운 무대. 새로운 무대. 뭐지? 뭔지 알 거. 뭔지 알아. 오케이, 할게요. 잠시만. 저도 됐어요. 됐어요. 추인은? 오케이. 나 그거 할게 생각 중. 오케이. 했어요. 아니, 오케이, 나 저 할게. 하나, 둘, 셋. 됐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. 다 뭐 한 거지? 엔젤문 씨 뭐예요? 이거 뭐야? 기분 좋다는 거.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나는 보지 않는 엔젤문 씨. 아니야, 저런 거 있어요. 뭔데? 다시 해봐. 아, 오케이. 이렇게. 오케이. 손가락이야 이거. 네. 아, 맞아. 잘 생각해봐요. 그래서 휴닝이가 초반에 틀렸던 거 있었어. 맞아, 나 많이 틀린 거. 아, 뭐 일단 그 나중에 하시고. 뭐 일단은 또 이렇게 캡처 따위까지 해봤고 네. 또 우리 멤버 다섯 명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 같이 위버스 라이브를 했는데 그렇죠 네. 그렇죠 아 역시 우리 모아 분들과 또 우리 다섯 명이 함께하니까 또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.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죠. 그러니까요 또 우리 모아 분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또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또 시간 없다고 막 대충 때우지 마시고요.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네네. 그리고 또 오늘 또 너무 예쁜 꿈 꾸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아 분들 주말에 또 어디 나가지지 마시고 또 일교차도 심하니까 감기 조심들 하시고 또 콘서트 오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최고다. 옷도 꼭 챙겨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해서 또 우리와 맞아요, 함께 맞아요.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훌륭합니다. 우리 모아분들 또 오늘 너무 오늘하느라도 고생하셨고 우리 멤버들도 오늘 고생하셨고 아 고생했어. 네. 아 그리고 콘서트 당일 날에 꼭 밥 드시고 오세요. 아 제발. 근데 진짜 애매하게 되게 맞아요, 그 뭐지 밥 시간 때 시작하거든요. 아, 그리고 끝나면은 예, 사람들 많아요. 또 집들하고 덕이 되게 늦을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신나게 놀 거잖아요. 네. 밥 꼭 먹어요 진짜. 저희는 무조건 먹고 할게요 무대. 저 진짜 멘트 시작부터 얘기할 거예요. 밥 먹었죠 모아분들. 자 이제 다 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. 근데. 전 진짜. 이번 콘서트 때 바람이 있다면 저 모아분들이 눈치 안 보고 진짜 신나게 방방 뛰다가 진짜로요? 맞아요 신나게 놀다가 네.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세웠거긴 한데 일단 재밌게 놀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자 그러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수빈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쥐 지금 같은 물어봐 지금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은 우리 엔젤문씨 한번 꼬고 와주세요. 와 엔젤문 움직인다. 와 신기해 정우야. 우와 야 그럼 이거 빨리 감기하면 계속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. 움직일 수 있었네. 오! 와! 와! 벗었어! 지금